지구 최고의 천재 과학자 브라운 박사는 타임머신을 개발했고 미래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미래는 처참했습니다. 절은변의 생명체 네오티오에 의해 인류는 파괴되어 가고 있었죠. 현대시대로 돌아온 브라운 박사는 네오디오를 조사했고 덴드라 불리는 조직에서 창조했으며 네오디오의 시초가 되는 기가스의 존재도 알아냈죠. 기가스는 강한 상대를 복제하기 위해 세계를 떠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라운 박사는 기가스를 유인하기 위해 강력한 영웅들을 모아 격투대회를 개최합니다. 제1회 월드 히어로즈입니다. 참가자들은 과거에 존재하는 영웅들이었죠. 일본 전국시대 출신 인자 하토리 한조 그리고 그의 라이벌 호마 코타로를 일본에서 데려왔고 19세기 말 러시아의 요승 라스푸틴 100년 전쟁의 영웅 잔다르크는 강한 자와 결혼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합니다. 몽골의 위대한 정복자 징기스칸 유명한 액션 배우이자 절권도의 달인 김용 한국에서 영화 촬영 중 닥터 브라운에 의해 현대시대로 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만든 사이보그 브로켄 미국 유명 프로레슬러 머슬파워 영웅들은 기가스의 존재를 모른 채 단지 체강을 가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대회는 한조가 우승하는데요. 그러자 브라운 박사의 예상대로 기가스가 나타납니다. 기가스는 영웅들의 모습으로 변신하며 공격해왔죠. 기가스는 한조에게 패배하고 파괴됩니다. 그렇게 대회는 끝났지만 밴드 조직은 새로운 기가스를 만들어냈고 위기를 느낀 브라운 박사는 제2의 월드 히어로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웅들을 초청하자 밴드 조직은 노골적으로 대회 스폰서를 자청하죠. 새로운 영웅으로 영국의 해적왕 캡틴 키드 노르만의 전설적인 바이킹 에릭 유명 미식 축구 선수 조니 맥시머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주민 머드맨 태국의 전설적인 무에타이 격투가 슈라 일본 유도 메달리스트 이즈모 료코 두 번째 대회가 시작됩니다. 한조는 결승전에 진출해 기가스와 싸웁니다. 기가스를 파괴하자 밴드 조직의 새로운 돌연변이 디오가 난입합니다. 디오는 기가스를 능가하는 신체와 두뇌를 겸비한 존재였으며 자신을 창조한 밴드 조직마저 괴멸시켰습니다. 힘겨운 사투 끝에 디오를 무찌르는 한조 모든 위협을 제거한 브라운 박사는 영웅들을 다시 원래 시간대로 보냅니다. 하지만 1년 뒤 14명의 영웅들은 제3회 월드 히어로즈 대회에 초청받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메이저 대회였으며 초청을 한 사람도 브라운 박사가 아닌 제우스라 불리는 재벌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주최자 자격으로 자신의 부하 두 명을 참가시키는데 영국의 살인마 잭 그리고 삼국지의 요포입니다. 제우스는 역사의 모든 전란을 뒤에서 조종해온 일족의 후예였으며 차원의 틈새에 있는 시공의 힘으로 세계 정복을 노리고 있었죠. 그의 계획을 알게 된 한조가 막으려 합니다.
한 주의 승리로 제우스의 음모를 막아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영웅들을 원래 시간대로 보내기 위해 타임머신을 작동시켰지만 차원의 틈에 있던 시공의 힘과 합쳐져 기계가 오작동하고 맙니다. 결국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시간은 제3회 월드 히어로즈 대회 초기로 돌아왔으며 5등 승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참가자로 원숭이 왕 손오공도 있었죠. 하지만 기존 역사대로 한주가 우승하여 제우스와 싸우게 되는데 갑자기 네오디오가 난입해 제우스를 죽입니다. 역사가 바뀌기 전 한주에게 파괴됐던 기가스와 디오를 합친 존재이자 브라운 박사가 미래에서 봤던 돌연변이 생명체였습니다. 네오디오를 무찌른 한주. 하지만 시공 왜곡의 여파로 인해 미래, 현재, 과거의 중호와 부의 덩어리, 망령들이 모여 버스라는 괴물이 탄생했고 과거와 현재에 있던 격투가들의 활약으로 버스는 죽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던 망령들이 빠져나와 다시 부활하게 되죠. 네오디오의 망령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월드 히어로즈 이야기는 더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에서 계속됩니다.